대전시가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 환승센터와 대규모 회의시설, 호텔을 갖춘 트윈타워를 건립합니다. 과거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여러 차례 좌초된 적이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김지혜 기자입니다. 오는 25일 도심융합특구법 시행에 맞춰 대전역 동광장 옛 철도보급 창고 부지에 지하 7층, 지상 49층 규모의 트윈타워가 들어섭니다. 대전시는 역세권 주변 14,300제곱미터의 컨벤션 기능과 4성급 호텔, 주거 업무시설 등이 한 곳에 모인 메가충청 스퀘어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. 특히 이곳을 도룡동 DCC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고부가 가치의 전시행사나 박람회, 이른바 마이스 산업의 3대 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여기에 기상청, 특허청 등 유관 공공기업 유치는 물론 대전역을 지하철과 철도, 버스, BRT 등 기존 교통수단에 트램, 도심 항공교통까지 연계한 미래형 환승센터로 만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습니다.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이주에 오는 많은 이주기관의 종사자분들에게 좋은 여건의 공간을 제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관건은 민간사업자 유치입니다.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과 함께 민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이번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리츠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.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 1조 900억 원 가운데 20%가량을 출자할 예정입니다. 민간은 건설 사업 비용만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서 참여 질이 높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시는 올해 안에 사업 구체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착공해 2030년 대전 역세권 새 랜드마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